나의 특별한 방학 일기. 독일에는 방학이 총 4번이나 있다. 부활절 방학, 여름 방학, 가을 방학과 성탄절 방학이 있는데 그중 여름 방학은 6주고 나머지는 2주다. 나는 특별히 이번 부활절 방학 때 아주 즐거웠다. 우리 가족이 모두 불가리아 소피아에 가서 특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우리는 하윤이 언니랑 예윤이 언니네 가족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거라 너무 좋았다. 우리는 소피아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소피아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에 사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자동차로 데리러 오셨다. 우리의 도착지는 유럽 선교대회에 열리는 호텔이었다. 여기에 4일 동안 어른들과 어린이들 따로 활동했다. 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언니 오빠들과 재밌는 게임과 찬양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말기찬이라는 게임이 가장 재밌었다. 말기찬은 말씀, 기도, 찬양을 줄임말인데 그 게임에서 정해진 세 가지 행동 중에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행동과 똑같이 하면 지는 게임이다. 우리는 네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했는데 나의 팀이 과자를 먼저 고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사온 맛있는 간식을 걸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난 후 모두 즐겁게 나누어 먹었다. 오랜만에 한국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는 수영과 축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나는 수영을 선택했다. 원래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수영장으로 가는 거였는데 나는 혼자서 수영장에 미리 가 있었다. 그 사이에 모두들 내가 없어졌다고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다. 그치만 나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다. 지금도 그렇다. 셋째 날 우리는 소피아의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유명한 건물들을 구경했다. 걸어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언니들이 우리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그나마 괜찮았다. 물이 나오는 돌에서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엄청 뜨거운 물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는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 중에 루종 찬양을 하고 어른들을 위해서 밤양갱 노래에 맞춰 선물로 밤양갱과 열양갱을 나눠 드렸다. 모두 밤양갱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개수가 부족했나 보다. 밤에는 우리는 유튜브에서만 보던 전보 도시락을 처음으로 먹었다. 전보 도시락 한 개로는 부족해서 새우탕면 두 개를 더 먹었다. 근데 나는 라면이라면 다 좋아한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날 너무 덥고 힘들어서 결국 난 몸살이 났다. 그래도 아주 즐겁고 신나는 방학이었다.